위원장님이십니다. 황창아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요즘 너무 살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상가 중앙시장 상인 여러분 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가을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는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고 고향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지간히 더웠는데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귀한 물건들을 몇 가지씩 꼭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에 또 느닷없이 기상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더위가 찾아와서 지금 농산물을 이렇게 작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시장은 여러분에게 귀한 농수산물 또 그리고 공산품을 만들어 놓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원구에 산 지 37년 됐는데 중앙시장은 저보다 더 오래됐어요. 이 중앙시장이 그 전에 지금쯤에 이렇게 빡빡한 사람들이 몰려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상품을 사면서 깎는 재미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찾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쨌든 중앙시장이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는 어쩌보면은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큰 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추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추석 잘 준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수 서울시의 위원이었습니다. 내빈 여러분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뒤에 계셔서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이대수 상계 이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박상규 상계 오동장님 어서 오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희 추석 행사를 위해서 협찬해 주신 곳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연수기내 과일에서 현금 10만원을 보내주셨고요. 지인통증위원회에서 24인치 모니터, OK저축은행에서 쌀, 우산, 음료,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10만원 협찬해 주셨고요. 반찬과 한가 세트를 바로 앞에 우리 반찬 코너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협찬해주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 시장 우리 임종석 회장님 어디 계세요? 임종석 회장님. 자, 그리고 사모님 좀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이제 행사 시작해야 되니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협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 뒤에 건물 3층에 있는 지인통증에서 28인치가 TV가 한 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3층에 우리 의원 거기서는 청소기 한 대, 그리고 OK저축은행이 노원역에 있습니다. 이 OK저축은행에서 또 음료수와 우산 그리고 타월 이거를 지금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요 가져오신 선물은
그거 제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겁니다.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데 좀 괴로우시더라도 그 상품 하나씩 기다리는 것도 좀 즐겁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추첨함도 있는데 그 추첨해서 상품을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도 자리 이동 없이 끝까지 좀 배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협찬해 주신 분들께 한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회장님, 이제 우리 노원구청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노래를 참 잘하세요. 제가 알아요. 네, 그리고 네, 선영호 의원님도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회장님하고 사모님이 노래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면은 우리 기빈 여러분들 한 세 분만 노래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한 곡 좀 부탁드릴게요. 노래 시키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네. 시키려고 불렀어? 네네. 이리 오세요. 네. 어머 근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이리 오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얼른 오세요. 네. 하셔야 돼요. 노래를 참 잘하시고요. 잠시 후에 초대 가수가 옵니다. 우리 초대 가수가 자 누구의 에? 가문인가 참 궁금한데 노래 한 곡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노래? 거기 앉으세요. 아니 누가 시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느 분이 좀 꼭 해주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좀 더 가야 돼. 여기 우리 직장 이벤트에서 오신 구의원님들께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한 곡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예, 우리 저 사회자한테 내기겠습니다. 구의원 노래하는 거. 네? 구의원님? 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구의원님 제가 볼게요. 김치환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자 무대로 안 오십니까? 그러면은요 방법은 딱 하나 있네요. 자 우리 노원구청 김재정 국장님이 먼저 하시면은 이제 위원님들 하게 됩니다. 얼른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우리 방을 안 가가지고 올라오세요. 아니면 외국 거라도 한 곡 하세요. 네, 얼른 오세요. 예. 네. 왜냐면 안 하시면은요 다음 분들이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영상선을요 반대로 좀 바꿔주세요. 옆에 걸로 글씨가 안 보입니다. 자 노래 한 곡 하셔야죠. 정말로 참 이게 제일 괴로운 건데요. 네. 아 이때 총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총장님 노래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잘하셔요.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못하는 노래지만 네. 아, 여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원점만. 원점. 네. 원점. 서른도 노래. 네. 서른도 신 노래. 총장님께서 제 기억으로요 지난번에 저희 상계 중앙시장에서 노래 한 곡을 하셨는데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저기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는 두 곡을 하고 가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전국장님께서도 자 노래 좀 네. 자 준비됐어요? 먼저 갑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은 노래 언제 합니까? 네, 시장에서 우리 네, 의원님도 그렇고요. 우리 공릉 보시는 국장님도 그렇고요.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공간이에요. 물건 하나 산다고 해서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 재래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출발합니다. 사람 있는 그 사람 말은 불러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